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사반 가족회의 시즌2 82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이야, 오늘의 안건 말이죠. 약간 진짜 뭐 항상 그렇지만 더 갑론을박이 예상이 됩니다. 자, 제목 불러보죠. 오늘의 안건, 내가 울어서 결혼식 망쳤다는 시엄마 주동탁. 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화자, 나는 며느리겠죠. 네. 그렇죠. 예. 며느리가 올린 사연인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일단 이 사연자가요, 20대 후반의 신부입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 손잡고 입장하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시아버지가 편지 낭독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객들이랑 사진 찍을 때까지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아, 찔끔 아니면 엉엉? 엉엉. 완전 그냥 오열이요. 오열을 했고요. 하이라이트는요, 그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드리잖아요. 응. 그 친정 어머니 눈 마주치던 순간에 아주 그냥 폭포수처럼 터지면서 펑펑 울고 말았다는 겁니다. 아, 우리 지훈이 형이 또 경조사 챙김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많이 다니죠. 예. 네, 경조사 너무 좋아합니다. 예. 거의 모든 대한민국 이 작가들의 결혼식은 다 빠지지 않고 가시는데. PD 결혼식도 가고요. 아, 그렇습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일단은 우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울 때도 아주 전략적으로 사실 또 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략적이라는 표현은 그 와중에 제가 만든 거예요. 울긴 우는데 화장이 지워질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절을 합니다. 눈물이 나지만 참을 수 있어요. 또 떨리기도 하고 또 주인공이 또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눈물을 흘리지만 컨트롤이 가능할 정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좀 이 사례는 좀 많이 운 거는 사실이네. 근데 실제로 엉엉 우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엉엉 우는 그런 결혼식 보면 많은 분들이 또 흠뻑 빠져들어요. 아, 진짜? 결혼식이 요새는 사실은 주례 없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주례가 있으면 피곤해요. 아, 길어지고. 교장님 후나마이처럼. 네, 그럼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는데. 맞습니다. 식당으로 먼저 가죠. 만약 신부가 많이 운다. 뭐 신랑이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 신랑 우는 게 어떤 울기보다는 신랑이 좀 막 좀 주의가 산만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와중에 주의가 산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춤추는 사람. 예, 예. 예. 그렇다면 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박수도 많이 치고 또 괜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경우에는요, 신부가 우니까 그 입장할 때 옆에 계시던 친정 아버지도 덩달아 울고, 또 따로니까 친정 어머니도 울고, 친구들도 신부 따라서 덩달아 울고, 울음이 그냥 전염됩니다. 눈물바다. 네, 눈물바다였던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한 소리를 하신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니? 하면서 너무 울어서 누가 보면 팔려가는 줄 알겠다고. 아이고야. 너 때문에 결혼식 분위기 다 망쳤다. 이렇게 한 소리를 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들으셨으니까 대강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실시간 투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채팅창에 질문 띄워주세요. 제가 그거 보고 읽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자, 신부가 너무 울어서 결혼식을 망쳤다. 자, 1번 인생 최고의 감동스러운 순간. 아, 뭐 어때? 자, 동그라미 괜찮아, 동그라미. 자, 두 번째, 어디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적당히 해야지, 그만해. 자, 두 번째, 바로 지금 바로 투표해 주세요. 저는 뭐 딱 걸리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진이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사실은 사진을 어떻게 하죠? 이게 사진밖에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당연히 이 경우에는 사진이고 동영상이고 그냥 난 우는 모습만 그렇게 남았다고 합니다. 이건 좀 그러네. 근데 이 사연자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좀 많이 운 건 맞는데 이렇게 신부가 울면 아, 그냥 친정이랑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나 보구나 하고 좋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게 뭐 꾸준까지 들어야 될 일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면박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아, 형은 안 오셨는데 못 오셨는데 네. 저 얼마 전에 우리 작가님 그 결혼식에 네네네네. 갔었거든요. 친정 아버지가 이 신랑 신부를 세워놓고 이 편지를 읽으셨잖아. 아, 나 그때 약간 좀 띵긋했다고. 그러면 저 그거 도입부 외워요 지금. 아, 진짜? 뭐라 그랬어? 제 아들입니다. 사회를 보시면서. 그래, 맞아. 이랬어. 감동이네요. 맞아. 감동이네요. 나 그때 약간 울컥했잖아. 네. 내 결혼식도 아닌데. 작가님의 DNA가. 내 딸도 아닌데. 자, 그런데 아, 모르겠어. 근데 정작 작가님은 키득키득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저런. 자, 그런데 말이죠. 잔칫날에는 그래도 웃는 게 베이스여야 되지 않을까. 웃는 게 좋죠. 웃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 웃는 게 또 많고요. 그렇지만 약간의 울음은 가능한데 많이 우는 거가 사실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하. 반대편 입장에서 뭐 시어머니가 반대편이란 말은 아닙니다. 예예. 예. 근데 이제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면박을 줄 정도가 될 수 있을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그 왠지 시집 살림을 벌써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불편하네요, 그 부분은. 근데 이게 제가 좀 소수의견일 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철이 없어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 손님, 제 친구들만 오는 거면은 다들 이걸 이해를 할 텐데 맥락이든 뭐든 이 신랑 쪽, 뭐 부모님의 지인분들 이런 분들도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저 집은 뭐 사연 있나? 아니면 좀 저 며느리가 좀 결혼하기 싫은가? 뭐 온 집안이 다 우니까요.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친정 부모님들과의 뭐 끈끈함이 정말 대단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정을 모르는 주변인들이 보면은 방금 자연이 얘기한 것처럼 아 이거 뭔가 사연 있는 거 아니야? 하기 싫은 결혼 억지로 하는 건가?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제가 두 분께 질문을 해볼게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저렇게 오열을 했다. 그러면 형 하객 입장에서 무슨 생각?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아들이 겨우 결혼했거나 정말 뭐가 아마 아버지가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딱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 하게 되게. 시어머니가 오는 경우는 제가 좀 거의 단연 결혼식을 가봤는데 가본 결과 없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시어머니 울면 놀랍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말 농담 좀 못해서 한 천여상 결혼식도 가봤다고 해요. 진짜. 뭐 이혼도 뭐 100여상 이상 시켰지만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시어머니가 온다는 거는 그건 상상하기 좀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자연이 만약 신랑이 저렇게 오열했다 하면 하객 입장에서 어떤 생각? 전 여친 봤나? 하객석에서? 진짜. 이런 생각? 신랑이 오열하는 경우도 좀 놀랍죠. 물론 막 울다가 웃다가 이러면은 그냥 좀 귀엽고 아이고 막 이렇게 하겠는데 또 너무 오열을 하면 우여곡절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그렇죠. 우여곡절이. 자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한 300여 분 투표를 하셨는데 자 결과 우리 이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79%가 인생 최고의 감동스러운 순간인데 뭐 어떠냐 선택을 해주셨고요. 네. 오. 21%가 어디 잡혀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야지. 야 의외네. 그러니까 면박 준다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는 게 시어머니가 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뭐라 하시는 게 꾸중을 하시는 게 그게 조금 심했는 거 아닌가. 아마 모든 분들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대화했던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 그 사연에 올라온 댓글로는 왜 울어? 왜 그렇게 울어? 이게 더 많았거든요. 네네네. 약간 좀 의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사방가족회의는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 본방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말도 안 나와.